비행장으로서의 사용 목적을 이제 끝을 1945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고선 바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닙니다. 제천 비행장은 제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여지지 않겠나 이렇게. 군사 용도 자체가 폐지됨으로써 그것도 절차를 받고 있는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.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재정부로 재산관리권이 이전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양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우리 동료 이후에 재산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우리